초신님 많이 보고 싶으셨죠? 네, 초신님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김구선생님입니다. 김구선생님입니다. 김구선생님 오셨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 윤석열 퇴진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운영자이자 서울시의 대표기자 백은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윤석열 김건희 집 앞에서 우리가 집회하고 있는 거 아시죠? 아, 그래 어땠습니까? 좋았습니까? 네, 45일을 집회를 하고 저희가 쉬었어요. 왜? 부산에 오고 싶어서. 부산에 46번째 네, 윤석열 김건희 구속 네, 집회가 지금 시작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아, 우리가 대통령 된 지 몇 달 됐다고 무슨 퇴진이냐 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중에 안 계시죠? 그러나 이 서울에서 우리는 3년이 넘게 윤석열 일가의 윤석열과 김건희와 장모 최은순과 내연남 김중식의 이 비열한 사기극을 우리가 3년 동안 날렸습니다. 저희만 알린 게 아니고 MBC, KBS, 대한민국 모든 언론들이 비열한 범죄자 윤석열을 날렸건만 어떤 일이 윤석열이 당선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 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고로 생각했다면 도저히 그 범죄한 범죄자 비열한 윤석열을 찍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있죠. 그 정당이 과거에 이명박을 대통령 만들어서 감옥 보냈죠. 또 박근혜를 만들어서 감옥 보냈죠. 그 정당이 지금까지 예, 이렇게 멀쩡히 있다는 게 이해 되십니까? 취직 사라졌을 국민의힘이란 정당이 이제 비열한 범죄자 윤석열을 데려다 대통령을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이거 어쩌된 일입니까? 국민의힘에 웃습니다. 당신들은 대통령 후보를 뽑을 때 도덕도 철학도 정신도 어떤 정의도 없는 사람을 골라서 뽑았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윤석열 같은 자를 국민의 대통령으로 뽑았다 이랍니까? 이해 안 되죠?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퇴진과 함께 국민의힘도 똑같은 수위로 우리는 응징해서 국민의힘을 저는 해산시켜버려야 된다는데 여러분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박근혜 탄핵시킬 때 이미 없어져야 될 정당이 이렇게 되살아나서 세 번째 감옥 보내는 대통령을 만들었다고 말씀드리는데 그 가능한 거죠? 윤석열은 감옥 안 갈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 뒷뒤에 저지른 인마 가지고도 감옥 가고도 남습니다. 그 아이폰도 못 가는 범죄 혐의자 그 추악한 한동훈을 법무부장 시켜서 국회에서 법을 제정한 입법활동마냐 그 검찰의 기소권을 가지고 알량하게 박부라지 노릇을 하고 있죠. 대통령 시행령과 국회에서 만든 입법 권한 어느 게 맞고 어느 게 틀립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입법기관을 입법부를 지금 행정부가 완전히 싸그리 무시하고 침탈하는 구태타가 일어나고 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거 그냥 있으면 되겠습니까? 전두환도 하지 않은 짓을 윤석열이가 한동훈과 이상민을 시켜서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제가 하는 말 들립니까? 부산에서는 윤석열을 많이 찍으셨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한민국을 위기의 체계에 만들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면 섭섭하다고 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번에 윤석열 찍은 분들이 과거에 박근혜 찍어서 감옥 보내고 이명박 찍어서 감옥 보낸 거 맞지 않습니까? 네, 사람은 한 번 두 번 실수는 용서가 되더라도 세 번, 삼세 번 실수는 좋은 놈이 더 나쁜 놈이다. 제가 주장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부산 시민들께 부산 시민 중에 윤석열 찍으신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쯤에서 윤석열 찍으신 분들은 반성하시고 여러분이 결자회의에서 윤석열 끌어내는 퇴진 집회에 참석하고 여러분들이 예, 윤석열 퇴진에 앞장서 주시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키라는 개를 우리 같은 사람이 왜 이런 개고생을 해야 되냐. 저 사람들이 퇴진이세요. 반성하세요. 얘기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상관한다는 분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하는 건 저는 옳고 그름을 가리는 언론으로서 저는 옳은 이야기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부산에 와서 첫 번째 집회 이제 막 첫발을 들였습니다. 네, 굉장히 부산 시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눈치가 백단이잖아요. 척 보면 압니다. 예, 부산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손도 이렇게 흔들고 심지어 여기는 어느 예, 통장님도 오셔서 예, 누구라고 얘기를 하겠는데 부산 시민들도 국민의힘과 윤석열에게 김의원에게 죽으니까 지금 우라통이 터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아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누가 찍었던 윤석열은 대통령이 듣고 윤석열은 대통령직을 소멸 썼는 금치산자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고 대한민국이 더 이상 위기에 처하기 전에 윤석열을 끌어내야 됩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평화적으로 윤석열을 대통령직에서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함께 하시겠죠? 예. 네. 아, 서울의 소리가 일단 앞장섰습니다. 저희가 이 아, 최초동 아크림스타에서 45일 집회를 하고 부산에 와서 집회하는 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동원 집회가 아닙니다. 저희는 홍보 집회입니다. 저희가 앞장서서 이렇게 하면 대구, 부산, 광주, 울산 이런 곳에서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1인 시위를 하든 이거 한 장 들고 아니면 다섯 명이 모여서 네, 집회를 하든 전국 곳곳에서 우리 같은 집회를 함께 해주십시오는 동기부여 차원에서 저희가 집회를 하고 있다 알려드리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여기 집회에 참여하신 분들 부산 시민 여러분 여러분들도 네,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할 수 있죠? 예!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분명히 대한민국을 구하는 길이다. 윤석열 찍을 사람도 함께 우리가 구하는 길이다. 대한민국이 망하고 전쟁이 나면 윤석열 찍은 사람이나 안 찍은 사람 똑같은 피해를 당하죠. 생명과 재산을 잃고 아이들이 부모를 잃고 구워가지고 이거 윤석열 찍은 사람이나 안 찍은 사람이나 초간이 피해가는 거 아니죠. 다시 한번 윤석열 찍은 분들께 반성을 촉구하고 내일 3시에는 부산역 광장에서 똑같은 집회가 진행된다 말씀드리면서 예, 오늘 참석하시고 또 방송으로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예,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거 한번 가요. 예, 불우한 범죄 대통령 윤석열은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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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범 김무관이를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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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헌법 유인자 이상민과 한정훈을 탄핵하라! 감사합니다. 서울의 소리를 물심양면으로 응원하기 위해 서울상점이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서울상점은 365일 여러분께 품질 좋은 상품을 제공하고 급판매 수익금은 서울의 소리 운영비로 돌아가는 상생하는 상점입니다. 믿고 주문하실 수 있도록 신선한 제철 음식부터 골라먹는 재미가 있는 간편식 그리고 품질 좋은 생활용품까지 엄선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응징언론 오늘도 서울의 소리를 시청하시고 필요한 제품은 서울상점에 오셔서 구매해보세요. 쇼핑이 후원이 됩니다. 서울상점 서울샵.net